그거 보면서 피자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 먹방의 꿈을 키웠어? 어? 먹방의 꿈을 키웠어? 한 번쯤은 누구나 그건 따라 했을 것 같아, 피자. 맞다, 맞다, 생각난다. 맞아, 맞아. 사실 어떻게 보면 먹방의 시초라고 봐도. 근데 지금 먹으라면 못 먹어요. 약간 정신력으로 먹었던 것 같아. 그 촬영 이후로 한 번도 따라 해본 적 없어. 피자? 응. 나도 보면서 되게 신기해하겠어. 맨 아까 아침에 갈비탕 먹는 씬이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하는 게. 이거요. 어, 이 장면. 살이 나갔어. 됐냐? 살봐. 진짜 잘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씬을 찍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난 내 그릇에 먹어가지고. 내 그릇에 먹어가지고. 아, 이때 실제로 촬영을 하면서 내 그릇을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1일 4뚝배기. 안 그러면 중간에 저 때문에 끊어야 되니까 계속 넘긴 거예요, 그냥 계속. 아. 대단하지. 짜장면도 한 7그릇 먹으면 진짜. 아. 짜장면도 한 7그릇 먹으면 진짜. 아. 7그릇을 먹었어? 먹었어요. 왜냐면 대사를 쳐야 되니까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맛있게 잘 드시네요. 네. 소리 좀 봐, 소리. 저 때는 어떻게 잘 먹었네. 아, 단무. 아. 오, 짜장면. 야, 원조 먹방이네. 그래서 공유 오빠가 뭐라고 했냐면, 아. 오! 처음에는 정말 말랐었는데 남자처럼 보여야 되니까 살을 진짜 많이 뺐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남자 모습처럼 이렇게 샤프했대. 촬영 이제 중반부 후반부가 가니까 계속 먹는 씬을 막 찍으니까 애가 점점 여자가 되더래. 동글동글해져가지고 선이 여자 선이 된 거야. 네가 남자건 외계인이건 이제 상관 안 해. 왜? 어머나. 왜 그래? 그때 배우들하고 아직 뭐 연락하고 만나고 하세요?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커플 뭐 다큐멘터리처럼 이제 특집이 얼마 전에 방송이 됐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정말 오래간만에 공유 오빠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전히 잘생기시고 멋있으시고. 저희 공유 씨하고 같이 군생을 했었었는데. 어. 진짜요? TV를 계속 틀 때마다 커피프레스는 계속 트는 거예요. 아, 본인 진짜? 나오는 걸. 네, 어, 본인 나오는 거 잘 보는 거죠. 본인 나오는 거 보면서 너무 너무 만족해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그 드라마가 약간 애증 관계예요. 너무 좋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좀 그립기도 하고. 뭐가 아프고 아쉬웠어요? 그 작품을 끝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작품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정말 촬영장 가서 마지막 촬영한 날 한 5시간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더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편수 트라이 그래요. 나 진짜 울 거야. 지금 제작진들이 엄청 운다고.